네,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시안발라 컨트리 클럽입니다. 오늘도 1차 대회 대비해서는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습니다. 1차 대회에서 다소 바람이 좀 불었고 또 선수들이 선선한 가운데 경기를 펼쳤다면 2차 대회에선 정말 무더운 이제 여름이 시작된 거잖아요. 무더운 날씨에서 또 뜨거운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. 네, 3차 대회 날짜도 이미 정해졌는데 2주 뒤에 역시 무더운 날씨 속에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게 되겠고요. 오늘 기온은 31도입니다. 42% 습도고요. 바람은 1차 대회 대비해서 더 불지는 않고 있습니다. 바람의 영향이 정말 큰 코스 중에 또 하나예요. 아무래도 좀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공을 샷을 했을 때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. 하지만 다행히 오늘 바람이 많이 불지 않고 또 기대의 위치도 지난 대회보다는 다소 좀 수월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. 네, 총 상금이 3,060만 원, 1,300만 원 이상 증액이 됐고요. 역시 기부금도 증액이 됐습니다. 750만 원의 기부금이 사랑의 헬멧 담당자를 통해 대한 간호협회에 전달될 예정이고요. 1차 대회와 마찬가지로 18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대회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.